다시 본질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며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며 카페 우물가는 오후 2시까지 운영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실 분은 주보에 가정예배 안내지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설 연휴 기간 중 새벽차 운행은 하지 않고 수요예배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설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호텔 아젤리아에서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변화산으로 변화 없이 새로운 삶은 없다를 주제로 김상권 목사를 강사로 관계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등부 자녀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